우리가 HTML과 CSS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간략하게 살펴봤던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기억도 되살리고 또 새로운 지식도 가지고 그렇게 쌓고 그렇게 나갈 거예요. 자, 제목부터 먼저 정할까요? 제목은 My First Website입니다. 그죠? Site 하고 그리고 메타 우리 공부했었죠. 그죠? 메타는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웹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홈페이지에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이 이 페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 메타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셋에서 캐릭터 셋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UTF-8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캐릭터 셋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메타 하나 더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임. 그죠? 네임. 메타는 항상 대부분이 메인 네임과 그리고 컨텐츠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네임에는 뷰포트. 맞아. 뷰포트는 이건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의 웹사이트를 접속하는 기기들이 스마트폰이 있을 수도 있고 데스크탑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태블릿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화면들을 뷰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미리 지정해 놓는 거예요. 위드스에서 디바이스 위드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만드는 웹사이트의 폭을 접속하는 기계의 그 폭에 맞춰서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리스판시브 웹 디자인 해가지고 실제로 바뀌는 모습. 그러니까 웹사이트 형태로 볼 때 리스판시브 웹사이트 웹 디자인 디자인을 보면은 구글에서의 예를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페이지가 그랬는데 이 화면 폭이 좁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내용들도 지금 되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이런 게 없었잖아요. 넓혀지면은 좀 전에 보였던 그거는 없어졌죠. 이러한 것들을 리스판시브 웹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정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기본적인 문법 중 하나가 방금 적힌 이 메타 정보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다시 다른 메타도 같이 볼까요? 메타 하나 두 개쯤 달겠습니다. 하나는 키워드죠, 그죠? 키워드. 웹 검색 엔진이 우리 웹사이트를 찾으려면은 뭘 보고 찾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TML 웹 디자인 튜토리얼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구글에서 누군가가 웹 디자인 튜토리얼을 검색하게 되면은 우리 웹사이트가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 지금 초보자 과정이니까 비기너 코스이고 그죠? 그리고 리스판시브잖아요. 웹 디자인 이렇게 키워드를 몇 가지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검색 엔진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립션도 빠질 수가 없죠. 이거는 어디서 나타나나요? 디스크립션이 나타나는 곳은 우리가 웹에서 검색을 할 때 방금 리스판시브 웹 디자인으로 검색을 하니까 여기에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제목하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설명들이 쭉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정보가 바로 우리가 이 디스크립션에다 적어주는 정보가 우선적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site is for beginners to learn HTML and CSS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웹사이트가 혹시 검색되게 된다 그러면 이 정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죠? 검색창이. 그리고 우리가 스타일 시트도 하나 해줘야겠죠? 이거는 이제 링크랍니다. 링크에서 스타일 시트고 위치를 정해줘야 되겠죠? 위치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레벨이죠. 같은 레벨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css에 *.css 이게 경로잖아요. 이 경로는 리눅스 수업 시간에 아주 자세히 공부를 하고 있죠. 폴더 디렉토리들 간에 옮겨놓던 경로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있으면 리눅스에서 이 수업을 마쳤을 거예요. 아마도 안 마쳤으면 아마 비슷한 시기에 곧 준비가 될 거예요.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초등 3년차 과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본문을 좀 적어주겠습니다. 본문은 이건 다 지워버리고 먼저 헤더를 적게요. 헤더는 HTML5 문법인데 우리가 이전에 공부한 내용하고는 다르죠. 그죠? 이거 뭐냐니까 어디 갔나요? 리스폰시브 웹 디자인이 좀 전에 봤던 내용 보면은 여기 이 부분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들이 헤더입니다. 여기도 헤드에 포함돼요. 지금 이 헤드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메뉴의 이 부분, 이 부분만 먼저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헤드 고. 그리고 먼저 div도 적어주는데 div는 우리가 아직 공부를 안 했죠. 이게 뭐냐니까 바로 css에서 스타일을 줄 때 어떤 스타일을 주는 블럭이에요. 하나의 블럭. 그러면은 여기다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컨테이너 주게 되면은 CSS 파일에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이름, 셀렉터죠. 셀렉터로 어떤 스타일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스타일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지정이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div에서부터 마치는 div까지죠. 그죠? 그게 div의 역할입니다. 물론 div 속에 또 다른 div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죠. 또 넣어볼게요. div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다가 뭔가를 쓰게 되겠죠. 이번엔 id를 줄 거겠습니다. id를 해서 브랜딩을 할게요. 브랜딩. 하게 되면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실렉트로 주어지는 스타일은 여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로 주어지는 스타일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스타일이 다를 경우 어떻게 될까요? 밑에 있는 것이 우선합니다. 안에 있는 것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h1 h1에서 너무 많은 것이 생겼네요. hi가 생겼네요. h1에서 이름을 our first website our first website 마일 알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알 거니까. 그죠? 그러는데 우리가 또 새로운 것도 또 하나 공부할게요. 뭐냐니까 span이라고 하는 거예요. span이 뭘까요? span은 이건 역시도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식인데 얘는 이 h1과 같은 하나의 엘리먼트 속에 들어가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 span에서 my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span, 이 span에 들어있는 것은 이게 my라고 하는 글자에만 스타일이 지정이 되는 거죠. 그죠? 이 div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블록 전체를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고 이 스팬은 어떤 엘리먼트 속에 지금 h1이죠. h1이라고 하는 엘리먼트 속에 들어가서 어느 하나의 단어 혹은 두 개의 단어 일부만 스타일을 줄 때 이 스팬을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 스팬도 실렉트 해야 되겠죠. 지금은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클래스에서 하이라이트를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됐죠. my라고 하는 글자만 잘못됐네요. my라고 하는 글자만 별도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스타일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first website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이 브랜딩이라고 하는 실렉트에 의해서 사이트 스타일이 주어지게 되겠죠. 차이점이 있죠? 그럼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위에 있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실렉트에 의해서 스타일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타일을 계층적으로 주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사이트를 보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이에 있는 이 부분을 만든 거예요. 이 부분 만든 거고 나머지 이렇게 메뉴들도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그죠? 우리는 네 개를 만들지 않고 아마 세 개 정도만 만들겠습니다. 자, 그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바로 네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네비를 주겠습니다. 네이버는 내비게이션 바의 약자입니다. 주석을 하나 줄까요? 네이비는 내비게이션. 글자가 너무 희미하네. 내비게이션 항의한단 말이죠, 그죠? 내비게이션 바. 자, 네비 했어. 지금 이게 리스트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잖아요. 근데 번호가 없죠. 번호가 없으니까 이건 뭐죠? 그렇죠. Unordered list, UL이죠. UL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UL 해서 왜 UL이 안 나타날까요? UL 나타났습니다. 했고 그 중에서 아이템 하나 그래서 I 해서 아이템 우리가 몇 개 만들 거냐니까 세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세 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는 제목을 홈을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about으로 하고 세 번째는 서비스 이렇게 할게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우리가 하나 주겠습니다. 스타일을 줄게요. 클래스로 클래스라고 하는 셀렉터로 주겠습니다. 클래스는 그랜트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뭘 주느냐니까 다 링크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친구 같은 경우 클릭하면 어딘가로 옮기게 되죠.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 이게 뭐죠? 이게 하이퍼링크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하이퍼링크를 줘야 되겠죠. 하이퍼링크는 별도로 또 빼내서 그러니까 클래스 말고 다른 걸로 줘야겠죠. 뭘로 줍니까? A죠. 그래서 A 앵커입니다. href에서 뭐라고 할까요? index.html 이쪽으로 가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바꿔줘야겠죠. 나머지들도 그냥 복사해서 간단하게 밑에다 붙여넣을게요. 두 번째 거는 뭘로 바꿔주죠? 이거는 about.html 그리고 얘는 services.html 그러니까 다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었을 거예요. new 파일에서 form.html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about.html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만들어줘야겠죠. 이번에는 services.html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세 개를 다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대충의 골격은 만들어졌습니다만 뭐가 없을까요? 지금 스타일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죠. 왜냐니까 CSS 파일에 아직 컨테이너나 브랜딩이나 하이라이트나 얘들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라이브 서버를 보게 되면 라이브 서버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뭔가도 마구 깨져 있네요. 이것도 같이 수정을 해서 같이 한번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안 했네요. 자,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우리가 지금 작업한 것이 나타나죠. 세 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예쁘게 지금은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아직까지 우리가 CSS를 아무것도 만든 게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 CSS 이름은 다 붙여줬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셀렉터 여기 해당되는 셀렉터에 해당되는 코드가 없기 때문이죠. 그거는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